자, 오늘 타일 첫날입니다. 자, 여기 샤워는 플라스틱 텁입니다. 자, 여기 리치를 달아야 되는데 리치가 없어요. 그리고 여기도 스펀지가 이렇게 세게 되면은 이게 좀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. 여기는 홀베스. 자, 마스터 베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마스터 베스에도 리치 두 개를 달아야 되는데 아직 설치가 안 됐어요. 자, 마스터 베스. 자, 리치를 두 개를 달아야 되는데 설치가 안 됐습니다. 그리고 위쪽 사이드로 벤치가 있죠. 벤치가 이 월에 안으로 쏙 들어가 있는 벤치입니다. 지금 여기도 스터디가 문제가 있어요. 지금 유리 글래스 도어를 여기에 중심으로 달 건데 허당입니다. 그래서 여기다가 스터디를 더 댈 겁니다. 천장까지. 이렇게 잡사이트에 오면은 일할 수 있는 이 환경이 많이 안 좋아요. 제대로 돼 있는 현장이 한 군데가 없습니다. 여기다 리치를 설치하려다 보면은 여기에다 설치하자니 너무 고가 높아요. 뭐 그러기 위해서 이걸 뜯어야 될 것 같습니다. 또 여기 했을 때 모드. 자, 하리베커 이렇게 받고 모드까지 했습니다. 리치가 없던 거 만들었고 여기 스터디도 문제가 있던 거 이쪽 사이드로 보강을 좀 했습니다. 오늘 캐비닛이 딜리버리가 왔는데 오자마자 또 캐비닛 친구들이 와가지고 설치를 하느라고 홀베스. 플라스틱 텁이죠. 자, 여기도 리치 없었던 걸 만들었고. 자, 첫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, 이렇게 해서 잡이 하나가 또 끝났습니다. 자, 마지막 촬영을 해보겠습니다. 여기는 거라지.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는 런드리가 되겠습니다. 런드리. 아직 카운터탑이 안 올라와 있어요. 키친. 자, 여기가 마스터 베드룸이 되겠고
베스룸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도 카운터탑이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. 자, 여기 타일에 관련된 작업이 완전히 끝났습니다. 자, 제법 커요, 샤워 부스가. 자, 바닥은 2x2 모자이크 타일. 자, 월 타일은 12x24입니다. 이 집 같은 경우는 리치가 두 개가 있으면서도 코너에 또 소프트시가 또 두 개가 별도로 또 붙죠. 샤워 헤드. 샤워 드레인은 이겁니다. 자, 이렇게 리치. 슈를러 45도 컷을 해가지고. 자, 깔끔하게 마감을 했어요. 여기는 첫날 와가지고 조금 해프닝이 좀 많았던 잡입니다. 여기에 유리 도어가 쓸 건데, 여기 지지대가 허당이어가지고, 2x4를 여기다 덧댔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 월을 만든 거예요. 자, 이렇게 벤치가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타일은 2실내. 자, 문턱. 토일렛이 별도로 있어요. 네, 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토일렛. 자, 아직 여기 전기 세팅이 아직 안 돼가지고 전기가 안 들어와요. 자, 다른 데 한 곳이 더 있습니다. 홀베스. 플라스틱 텁 위에 바로 타일을 붙였는데, 뭐, 타일은 마스터비스하고 똑같고, 여기는 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2층도 있습니다. 2층은 타일 안 붙였고. 자, 이렇습니다. 플라스틱 텁, 샤워. 여기는 리치가 한 개죠. 이 코너 소프트시 두 개. 투실. 스타일은 조금 전에 봤던 거하고 똑같아요. 자, 여기는 벤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여기 유리 도어가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쓸 거예요. 도어도 생기겠죠? 여러분, 감사합니다. K1이었습니다.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